속초항을 모항으로 추진 중인 북방항로 여객선 취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방항로 재취항을 추진했던 선사는 올해 초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확보를 조건으로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면허 기간은 7월 말까지입니다. 지난달 말 선박 인수는 마쳤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선박은 일본에서 운항했던 17,000톤급으로 여객 600명과 컨테이너 화물 244개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당초 5월이나 6월쯤 북방 항로를 재취항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해 취항 시점을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쪽 기항지의 출입항 여건이 불확실하고 기존 동해항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오가는 항로와의 과열 경쟁도 우려됩니다. 재취항하는 북방 항로는 평화에 초점을 맞춰 평화 크루즈 페리로 이름을 바꿔 기존 계획 항로에 북한 원산항을 추가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속초항에서 러시아 슬라비앙카와 일본 키타 큐슈를 주 3회씩 운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박이 확보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항로 개설과 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선사 측은 재취항 시기를 올 가을쯤으로 밝히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내년 봄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